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쌍용의 준준형 SUV죠. 신형 쿠란도 신차 발표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쿠란도는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인 로우앤와이드 기반에 활 쏘는 헤라 클래스를 모티브로 역동성 있고 균형감 있는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미리 공개된 신형 쿠란도의 외관을 보고 티볼리를 늘려놨다는 불만 섞인 평가도 있는데요. 쌍용 측은 쌍용 자동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현대차와 BMW와 같이 패밀리룩을 적용시켰다며 비슷하게 보이지만 엔진과 변속기, 안전사양 등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형 쿠란도에는 새롭게 개발된 1.6L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 33을 발휘하고 복합 연비는 13.3에서 14.5입니다. 여기에 동급 최초로 첨단 차량 제어 기술, 딥 컨트롤과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을 적용해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실내 편의 사양으로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9인치의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디지털 인터페이스 블레이즈 콕핏을 기반으로 하이테크 인테리어와 뛰어난 멀티미디어 성능을 갖췄습니다. 신형 쿠란도는 엔트리 모델인 샤이니부터 긴급제동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앞차 출발 알림, 부주의 운전 경보, 안전거리 경보 등의 첨단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했고 중간 트림인 딜라이트에는 2단 매직 트레이, 오토 클로징 시스템 등의 고급 편의 사양이 기본 적용됩니다. 신형 쿠란도의 기본 판매 가격은 샤이니 2,216만원, 딜라이트 2,543만원, 판타스틱이 2,813만원으로 향상된 편의 사양과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준준형 SUV의 라인업을 완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